계획 감독님이 그 페이스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냥 교육 감독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교육 감독님 사무실입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들의 친구 추천한테 여덟 분이 친구 추천을 받아줘서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줘. 그때부터 스팸을 보내. 이제 한국에서 근데 대박 하나 얻은 게 수능 의자예요. 키높이 의자 처음에는 키높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도 좀 달라. 근데 의자 하나 놓는 것에 예산이 그 자체 예산보다 의자 놓을 자리가 생기면 교실에 애들 책상에 하나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험 단독부가 늘어나는 교실이 늘어나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님들이 제가 보냈죠. 수능 감독 다음날 이게 참 정말 그때 전국에서 다독방에 수능이 정말 필요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전문가는 3시간 3차실 감독을 1, 2, 3일 내립니다. 그 사람 죽는 아주 난리지니까 그러다 썰어져 봐. 그래서 머리 가져가지고 그런 운동상 발생해 봐. 그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애들 겁니다. 하면서 그 이모들 가 좋은 의견 저는 스텝으로 생각했지 근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게 4년 걸렸어 작년에 그것도 키노 빌자 이렇게 학생이 있어 그것도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조직에서 못 이룬 게 두 가지예요 아 좀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가를 못 받아. 연가를 왜 못 받아? 연가 며칠이 나서 보셔. 이제 연가가 법으로 보장만, 법으로만, 문만. 그래서 우리가 연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단사 풀이 저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 자꾸 찝쩍거리고 있어. 지금, 세종님들, 최교동 기획관님은 이걸 조금씩 실시하고. 이 교육청 저는 좀 사세인데 하면 건물 사야 돼. 이게 다 챙겨온 거예요. 뭔가를 만든다는 자체가. 시간 됐다.